손가락이 아파요. 이번에 또 손가락은 또 왜? 내 말 믿어, 내 말. 손목도 좋아졌잖아. 아, 좋은 아침이야. 안녕하세요. 어때, 손목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 아, 손목은 이제 괜찮은데 이 손가락이 문제예요, 이제. 막 관절 사이사이가 욱신거리고 아프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핸드폰 사용을 좀 많이 하게 됐고 또 사무직에서 이제 컴퓨터 사용도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서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도 조금 더 이른 나이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또 손가락을 많이 쓰게 된 경우에는 방아쇠 손가락과 같은 그런 힘줄 질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일단 방법이 있어. 인터넷 한번 찾아봐. 방법 수두룩해. 이거요? 어, 그거. 손가락 건강에 진짜 좋아. 따라해봐. 이거 옛날 이름 몰라? 도수치료도 다 이런 거야. 그렇지, 그렇지. 꾹꾹 소리 나게, 꾹꾹 눌러 소리 나게. 손가락을 꺾으면서 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많이 하게 되면은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는 문제가 생기고 한번 두꺼워지면은 잘 원래대로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와 함께 손가락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선생님 손가락만 두꺼워진다잖아요. 내가 그래서 준비했어. 이거 알아? 악력기요? 그래 악력기 해봐 이거 이거. 손가락에 근육을 키우는 거야. 그러면 이 근육이 뼈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뼈 건강까지 챙겨주는 거야. 어때? 맞는 거 같지? 악력기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근육이 약해졌을 때 근육이 약해졌을 때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손가락 통증에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가볍게 움직여준다든지 스트레칭하는 게 손가락 통증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선생님 손가락만 벌크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도 도움 안 되잖아요. 요새 TV 봤지? TV 이게 뭐예요? 콜라겐 못 들어봤어? 콜라겐? 콜라겐이 여기에 효과가 있어요? 너 지금 결국 아픈 데가 어디야? 손가락 마디잖아. 네. 마디는 우리가 뭘로 돼 있어? 연골이지 연골. 연골은 뭐야? 곧 콜라겐. 이번엔 진짜 효과 있는 거죠? 콜라겐은 이제 피부, 뭐 뼈, 연골, 근육 이와 같은 이런 우리 몸에 있는 결체 조직의 어떤 구성 성분인데요.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그 부위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이제 나이가 드는 경우 이제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손가락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 좀 굳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가서 가볍게 손을 주먹을 졌다 폈다 이렇게 반복해서 하게 되면은 관절이 좀 부드러워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볍게 뒤로 제끼면은 그런 뒤로 제끼는 스트레칭을 한다면은 이 두 관절이 이제 뒤로 완전하게 신전될 수 있도록 한 30초 정도 유지해 주시는 운동을 한다면 구부리는 굴곡근 스트레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